여기 벽화로 전에 지나갔었죠. 여기도 아닐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었나? 뭐야, 누구세요? 이 아저씨 누구세요? 호수 마니아. 스트레칭을 제압하는 자가 호수를 제압한다. 소녀 무슨 일인가? 그대로 스트레칭이 하고 싶나? 응? 아니라고? 그럼 그대도 저 건물에 흥미가 있나? 뭐? 어느 건물이냐고? 혼자서 막 집어들어. 하, 재밌는 소년이로군. 건물이라면 움직이면 보이는 저 풀차가 달린 건물밖에 없잖아. 뭐 움직... 응? 어? 아니 잠깐만, 이런 기능이. 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고, 난 이거보다 카메라를 돌리고 싶어. 뭐 여튼 어떤가, 풍차가 다닌 건물은 보이나 안 보여요. 뭐라고? 저게 안 보인다고? 그렇다면 소년 스트레칭이 부족한 것 같구나. 네? 우선 왼쪽 엄지손가락을 당겨보아라. 자 하나 둘 이제 됐겠지? 왼쪽 엄지손가락만 스트레칭하면 되는 거야. 충분히 스트레칭을 했다면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눌러라. 게임 외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저기요, 이거랑 이거 누르라고. 네. 보여. 저 건물은 육지를 통해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조라에게 수영을 배웠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특훈이었지만 나는 근성과 스트레칭으로 넘어섰다. 지금은 수영에서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지. 뭔가 소년도 나처럼 헤엄치고 싶은가? 나는 말이지 조라에게 수영을 전수. 아까 했던 말인데. 역시 나같은 스포츠맨에게는 인류 선생님이 필요하지. 조라의 마을은 강 상류에 있다. 갈 거라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잊지 마라. 아, 마을이 따로 있구나. 링크가 맥주병이라서 수영을 못해요. 이거 배우러 가자. 강상류? 강상류면은 어디야? 저 위에야 설마? 행머인데? 아, 저기 비켜. 아,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이거 어떻게 꺼내? 여기 또 그 달빙가 뭔가 하는 애 있는데, 주니어가 있는데. 튼튼한데? 이건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혹시 머리 위에 그냥 꽂아버리면 그냥 튼튼한데? 바람 살짝 기스만 나고 마네. 오야야야야 이 자식이. 구출해 죽이라는. 아니 구출이에요, 구출. 강상류면은 이쪽으로. 아! 슝! 오, 이런 기능이. 아기. 죽겠다. 잠깐만. 너무 장난쳤다. 강상류 거의 오긴 했는데, 이 조라의 마을이 뭐야 저거 이상한 생물. 진짜 이 판타지 세계에는 별의별 생물이 다 있어가지고. 이건 뭐래? 조라족이네. 다리가 없어졌다 조라. 조금 전 여길 지나간 형씨는 사뿐히 점프해서 갔다 조라.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조라.
헤엄치면 조라의 말에 갈 수 있을 텐데 조라, 너 조라족이라며. 헤엄쳐, 발로 차줄까? 어, 뭐? 너도 맥주병이냐 조라? 나랑 똑같다 조라. 기분 나빠. 어, 나랑 너는 조라의 말에 못 간다 조라. 점프해서 가면 된다 이거구만. 어떻게? 이 나는 거는 점프가 안 되니까. 어, 위가 조라의 말. 아. 아. 하하. 이거 봐라. 나 갔지롱. 엄청난 기술이다 조라.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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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나중에 데리고 오면 되죠, 뭐. 이거 터트릴 수 있나? 뭐 저런 폭탄도 있겠다. 빵. 아, 폭탄이 있어. 쓰레기 같은 폭탄이고. 성능이 그냥. 어떻게 쓰라는 거야? 오! 던지기! 저기 또 있네, 이제. 찍찍 소리 나면은 걘가 보다, 저거. 찍찍. 근데 와봤자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가 아니라 위로 해서 가야지 저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방에 조라의 마을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저 보물상자까지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마력이 남아 도나? 남나? 아슬아슬한데 오케이. 뭐냐 이런 곳에 좋은 거 좀 넣어주면 덧나니. 빠빠 빠라바라바. 오, 뭐 있어 보이는데. 어여여여여여. 탄. 탄 좋은데? 쓸만한데? 이제 어떻게 가지? 아, 간판. 깊은 곳 주의. 깊은 곳에 가면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겠지. 그야 뭐 벽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막혔네. 이거 얼음은 밟아지는구나. 오케이. 뭐야, 인간이 나왔어. 아! 아야, 어디 한눈 팔고 다니는 거야? 어라? 마을에서 가끔 보던 녀석이네? 수상한 남자네, 이름도 없는데. 꿈만석 주제에 이런데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비켜! 헐, 조라 마을에서 튀어나왔어. 여왕님, 누가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말장난인가? 도와주라를 조라로 바꿔 말한 건가? 어, 약간의 조라족 어필. 큰일이다 조라. 여왕 흉하게 생겼다. 여왕님이 년년년년년년년년 막 이러는데. 왜 그러세요? 어, 큰일이다 조라. 옷 좀 입어요. 여왕님의 미모의 비밀인 미끈미끈 돌을 도둑만 쓴다 줘라. 미끈미끈 돌이 육지였으면 엄청난 일이. 여왕님? 년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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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도 좀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졸아죽도 참 힘들겠다.
미끈미끈 돌은 희귀한 돌이다 줘라. 팔면 상당한 가격 받을 수 있을 거다 줘라.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팔... 응? 아클레 상상을 해보다 줘라. 도와줘라. 은근히 강조하는데 욕조에 미끈미끈 돌을. 하지만 저런 요왕님들 싫지만은 않다 줘라. 뭐야 이거. 누구는 좋다 줘라. 구해줘라. 도와줘라 남은 구해줘라. 미끈미끈 돌을 되찾아줘라. 미끈미끈 돌을 금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돌이다 줘라. 되찾아준다면 여왕님이 좋은 상을 내주실 거다 줘라.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상일 거다 줘라. 아우 힘들어하네. 그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 안 빠져. 이름 오렌이네요. 여왕님이 욕조에 끼어버렸다 줘라. 아무리 봐도 조라중 마을은 안 보이는데 여기. 뭐 여튼 뭐 예상은 했지만 돈은 못 먹고요. 여튼 마을에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지 그 녀석 찾을 수 있을까? 빨리 뛰어가면 잡을 수 있나? 왠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마을에 골동품점 같은 게 있던가? 혹시 모르니까 걸어서 가볼게요. 여긴 어떻게 지나갔대? 여기는 물약 상점. 히히히 그런 다급한 얼굴하고 쓰니 할머니에게 무슨 볼일인고? 조라의 마을에서 미끈미끈 돌을 도둑 맞았다고? 오 뭔가 이어지는데 스토리가? 히히히 할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구나. 여긴 약을 파는 곳이지 도둑질한 물건 같은 기분 나쁜 물건은 취급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 건 마을의 노점상이나 취급할 법한 물건이지. 오 힌트 주는데 착한 아줌 할머니. 이 할머니에게 무슨 볼일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보다 왜 이런 데 있어. 챙기고 무슨 전체에 큰 데미지를 주는 자생 물약. 몬스터 꼬리가 10개 필요하란다. 그딴 거 없단다. 몬스터의 뿌리 10개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빨간 물약은 50루피. 없는 것보단 나은데 50루피 하나 저거 살까? 카트를 8개 회복시켜준다? 할머니 격하게 졌는데. 멋지게 완성됐구나. 마을에 가봅시다. 아무래도 마을에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마을로 점프. 딸랑딸랑. 근데 말이야 너를 잘 보살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너 정말 젊게 나온 초록색 맞니? 그러니까 나 말고도 초록색이 한 한가득 있잖아요 저기요. 있다 완전히 그냥 내가 샀던 그 뭐야 그거 옆에 바로 있네. 손님 좋은 물건 들어왔다고 잠깐 보고 가. 미끌미끌한 감촉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희귀한 돌이지. 사양 방문 손님 마음이야. 자 보고 가라고. 얼마인데요?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이거 얼마지? 막 이거 한 막 500루피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어때? 정말 예쁜 돌이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고 싶다. 그런 취미 없는데. 게다가 미끌미끌하게 감촉도 끝내준다고. 오늘 특별히 200루피 해줄게. 너무 비싸요. 살맘 없으면 만지지 말라고. 이거 깎아주는 그런 것도 없네. 너무 비싼데. 아저씨 아저씨 내가 폭탄 두 개나 넣을 수 있어 아저씨.
요즘 정신 차렸나? 백루피 어때, 백루피? 에이씨. 볼에 비비면 멈출 수가 없게 되니 지금. 또 오라고. 가자. 얘는 부를 때마다 뭐 한 마리씩 꽁알꽁알거리네. 자, 돌을 가져다 주면은 여왕이 살이 빠져도 그래봤자 그게 그걸 것 같긴 한데 가져가 봅시다. 어우 빨라. 아, 기왕이면 그 도둑놈을 혼내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여튼 그건 미끈미끈 돌. 욕조 안에, 욕조 안에 넣어줘라. 끝까지 저 욕조에 미끈미끈 돌을 던져 넣겠습니까? 아니요. 장난치지 말아줘라. 너희들이야말로 돈이나 내줘라. 알아 알아 하는데. 던져봅시다. 미끈해진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 오. 뿅. 어. 아니 무슨 무슨 놀이야 이거. 여왕님 원래 모습으로. 너무 많이 빠지잖아. 빠져도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나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조라족의 여왕 오렌이라고 합니다. 사기다 진짜. 아까 오른쪽에 저 신하 한 명은 뚱뚱한 거에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부끄럽습니다만 미끈미끈 돌은 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걸 팔아주세요. 잠깐만. 이응. 조라의 물 갈퀴를 받았다. 이제 물에 빠져도 안심. B로 빨리 헤엄치고 A로 잠수할 수 있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당신도 우리 조라족처럼 물속에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항상 인간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지만 아직 제 말을 듣지 않는 조라족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왕님의 아름다움을 되찾으셨다 조라. 그치만 조금 전 여왕님의 모습도 나쁘진 않았다 조라. 얘네들은 알 수가 없어. 미끈미끈 돌, 나도 미끌미끌해지고 싶다 조라. 미끌미끌한 거야 지금 저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많이 부끄럽긴 했겠다 진짜. 다행이다 조라. 여왕님이 아름다운 대찾으셨다 조라. 잠수라 한번 해보자. 영. 오,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오, 잠수. 오. 많이 못하네. 한 단계 중요한 거겠죠? 기왕 얻은 거 한번, 강달 한번 강을 거슬러 내려가 볼까? 연어처럼 올라갈 순 없을 테고. 못 올라가네요. 예상은 했었어. 아니야, 잠수가 아니고 빠른 수영. 척척척척.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데? 설마 여기 붙어있나? 아닌데? 이 근처에는 안 붙어있네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하나 있고 조라족이다. 공격한다. 헐. 아야야야 이거 어떻게 반격도 못하네. 우와. 뭐야 이거. 아 공격하는 조라족 왜 이렇게 많아.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아씨. 여튼 여기가 안 가본 데 같은데. 아닌가? 마냥 그렇지만도 않네. 딱히 안 가본 데라고 부를 만한 데는 없네요. 여기도 왜 이렇게 넓어? 잠깐만, 저 괴잖아. 그 꼬맹이 아니야? 너 찾고 있는 대장간 아저씨가 찾고 있는데? 아니구나. 트레저 헌터. 그렇군. 움직이는 벽과 움직이는 바닥을 리듬에 맞춰 건너면 오케이, 그 수밖에 없군. 보물은 내 차지다. 움직여. 움직이세요 아저씨. 오, 뭔가 퍼즐인 것 같은데. 꽤 복잡한 퍼즐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벽화로 붙어서 짠. 어? 옆으로 들어갈 수 있네? 뭔가 알게 모르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카메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카메라죠. 그냥 열심히 달려야 되겠는데? 뭐야, 벌써 와 있어. 그렇군. 이 방에 있는 세 개의 스위치를 전부 온. 오케이, 그 수밖에 없군. 스포일링 하는데, 이 아저씨? 세 개의 스위치로. 못 올라가나? 오우씨. 하나. 오, 저 떨어질 뻔했다. 여기 뭐지? 아, 저 밑에 있는 저거 두 개도 해야 되나? 아, 지나가지구나. 약이잖아. 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쪽은? 약이잖아. 뭐야? 한숨 쉬었다가. 이 근처에서 뭐 하라는 건가? 저기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저기를 가라는 건가? 다시 돌아갑시다. 다 챙긴 거 아니야? 뭔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트레저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애매하네. 이건가 보다. 트레저 행을 비
필요 없어. 하트 조각 달란 말이야. 이게 끝인 것 같죠? 가자. 뭐야 신공개씨. 요즘에 텅 빈 보물 상자가 많단 말이지. 어 혹시 나 말고 다른 보물 헌터가? 나예요 나. 그게 나다. 아. 얘네는 이렇게 하는 건가? 잠깐. 뭐야 되잖아 데미지 들어가잖아. 갑으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야. 끝까지. 그렇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축구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에 아래쪽 던전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랩이었습니다. 슬슬 휴식을 취해야겠어요 진짜. 저 대사 몇 번 들었지?